안녕하세요. 게으른 스프입니다. 2025년을 맞아서 새롭게 리뉴얼된 제 블렛 저널 다이어리가 드디어 오픈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첫 출시 후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블로그에 남겨주신 후기들, 그리고 뭐 오롬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리뷰, 인스타 사진,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신 DM 등등 정말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지난 한 해를 보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이런 거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해주신 의견들을 모아서 새롭게 리뉴얼한 2025년 버전 블렛 저널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작년에 만든 블렛 저널과 비교를 했을 때 올해 블렛 저널은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위주로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 블렛 저널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작성법 영상은 실은 제가 작년에 올린 버전하고 큰 흐름은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기존에 쓰던 작성법이랑 동일하다 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작성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팁들은 제가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혹은 인스타를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내용 먼저 짧게 공지해 드릴게요. 첫째는 지금 새로 나온 2025년 버전의 이 블렛 저널 다이어리를 현재 오롬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없이 바로 구매가 가능한 상태세요. 구매할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남겨둘 텐데요. 예상보다 더 많은 분들이 또 올해에도 감사하게 제 다이어리를 구매 신청을 해주셔서 지금 현재 최대한 빠른 속도로 물량을 처리하고 있다고 해요. 가급적 빨리 받아보실 수 있게 오롬에서도 저도 노력을 할게요. 둘째, 이 다이어리를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작년에도 제공을 해드렸었던 이 캘린더 스티커 기억하시죠? 6매가 한 세트로 묶여져 있는 세트인데 이거를 24년 12월 2일 오전 9시 전까지 구매를 결정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무료로 이 다이어리와 함께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다이어리에 대한 구매 결정을 12월 2일 전까지 해주시면 이 캘린더 스티커 세트도 무료로 보내드리는 점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여러분들만의 블렛 저널이 되어라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올해에도 표지에는 비더 블렛 저널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블렛 저널 다이어리 크기인 A5 사이즈인 것은 작년하고 동일하고요. 총 224페이지에 종이 두께는 120g, 그리고 지류도 작년과 동일하고 이 다이어리의 두께도 2.4cm인 것도 작년과 모두 동일합니다. 다른 종이 샘플들도 이번에 샘플을 받아봐서 필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더 좋은 종이를 쓰면 쓸 수 있지만 단가가 더 높아지는 경우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이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가장 좋은 선택지를 골랐을 때에는 네, 작년에 제작한 지류와 동일하게 가는 게 최선이더라고요. 종이의 색깔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미색과 백색의 그 어딘가에 있는 색깔이에요. 조금 더 백색에 가까운 다이어리를 쓰는 게 수정했을 때에도 크게 부담이 없어서 제 다이어리는 올해에도 약간은 백색에 가까운 종이를 선택한 점 참고해주세요. 종이의 느낌 역시 미끄러운 느낌보다는 살짝은 포슬한 쪽입니다. 여러분들도 써보시면서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만년필 전용 용지는 아닌데요. 그래도 두께감이 좀 있다 보니까 만년필을 쓰기에도 크게 무리가 없는 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만년필이라는 게 워낙 뭐 잉크의 종류나 아니면 촉마다 이 종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다 다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딱 무조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데요. 저희 스튜님들 중에서 만년필을 사용해서 이 다이어리를 쓰신 분들의 후기가 있어서 그거를 더보기란에 같이 공유를 해둘게요. 그래서 만년필을 쓰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후기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는 새로운 컬러가 이렇게 네 가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딥그린, 블루그레이, 그리고 쿨베이지, 살몬 컬러 이렇게 네 가지가 되고요. 아무래도 비슷한 색상의 컬러들이
출시가 됐다 보니까 작년과 컬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비교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출시한 기존 버전이고요. 그리고 이쪽 라인에 있는 것들이 올해에 새롭게 출시된 버전입니다. 딥그린 컬러를 제외를 하고 그레이와 베이지 핑크 컬러는 작년 컬러와 비슷한 듯 하지만 달라요. 25년 버전의 블루 그레이가 이름 그대로 이 작년 버전의 그레이보다는 조금 더 푸른색이 섞여 있는 듯한 그런 그레이 컬러입니다. 명도 자체도 살짝 더 어둡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 드는 색상이고요. 기존의 핑크 컬러와 그리고 올해 새롭게 출시된 살몬 컬러도 비교를 해볼게요. 작년에는 흰기가 좀 더 섞인 밝은 베이비 핑크 느낌이 들었다면 이 살몬 컬러는 핑크로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조금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핑크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연어 색상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받아보면은 약간 가을 낙엽에서 볼 수 있는 듯한 좀 붉으스름 혹은 누르스름한 색깔이 특징인데요. 받아보면 굉장히 오묘한 매력이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샌드베이지 컬러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셨는데요. 작년 버전이 조금 더 노란기가 확실히 많이 도는 그런 색상이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회색의 한 방울 조금 더 섞인 깨끗한 쿨베이지 컬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새로 출시된 컬러, 이 딥그린 컬러는 실은 제 사심이 가장 많이 담긴 색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명을 받으면 푸른빛이 조금 돌고요. 자연광을 받으면 녹색이 조금 더 도는 매력적인 컬러예요. 제가 예전부터 다이어리는 1년 동안 쓰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때가 탈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라서 좀 어두운 색상을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블랙이랑 네이비 컬러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번에 제작할 때는 그 컬러들도 같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런데 실물로 받아봤을 때 네이비 블랙도 물론 예뻤지만 이 딥그린이 가장 압승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올해 가장 기대가 되는 컬러이기도 합니다. 약간 들고만 있어도 괜히 사람이 좀 차분해 보이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소재도 조금 더 달라져서 밀착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작년 표지 소재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올해는 조금 더 눈으로 보기에 깔끔해 보이고 정돈돼 보이는 소재로 선택을 했습니다. 가죽의 주름이 아주 자잘하게 보이지만 얼룩진 느낌은 전혀 없고요. 촉감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버전이 좀 매끄럽고 파우더리한 느낌이 들었다면 올해 새로운 버전은 만졌을 때 가죽의 질감이 조금 더 잘 느껴지는 타입입니다. 커버 같은 경우는 작년과 동일하게 하드커버로 제작이 돼서요. 이렇게 막 쉽게 휘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이번 가죽 소재 자체가 살짝 말랑하면서도 탄성이 좀 있는 편이어서 손톱 자국이나 아니면은 이제 밑에 깔린 물건에 눌린 자국이 생기기는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탄성이 좋아서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봤을 때 원래대로 회복이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가죽 소재 자체의 견고함은 작년 버전의 표지가 조금 더 있는 편이니까 이 부분은 구매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인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에는 폰트도 그렇고 빈바디지, 금바디지, 은바디지 이런 각인 옵션에 대한 선택들이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 각인 작업에서 배송 물량이 빠르게 빠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원활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각인의 옵션을 불박과 영문 오롬체로 통일을 했습니다. 실은 영문 오롬체의 불박 옵션이 제 블랙저널 디자인과도 가장 잘 어울리는 옵션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만의 다이어리라는 것에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유료 각인 서비스도 같이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밴드는 올해에도 대각선 밴드를 채택을 했어요. 제가 자주 쓰는 펜들을 여기에 같이 꽂아서 다니는 거 되게 편해서 대각선 밴드를 선호하는 거 예전부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올해에도 이렇게 대각선 밴드를 선택을 했고요. 색상에 따라서 밴드 색상도 다 어울리게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름끈도 두 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역시나 이 커버 색상에 따라서 가름끈 색상도 어울리는 색으로 들어갔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블랙저널 쓰실 때 적절히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게으른 스푼.
지금부터는 작년 버전과 올해 버전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작년에 페이지 넘버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아쉬워하셨었는데요. 올해는 각 페이지마다 이렇게 페이지 넘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덕분에 인덱스를 작성을 하실 때에도 훨씬 더 편해지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점이 반영되기를 굉장히 바랐었는데 네, 이번에 반영이 돼서 저도 기쁩니다. 그리고 위클리 로그를 요일 고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작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위클리 로그에 요일이 없고 1일부터 31일까지 날짜가 고정 인쇄된 타입이었는데요. 그게 매달 딱 떨어지게 월 단위로 기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그 방식을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조금 더 대중적인 요일 고정 타입을 선택을 했어요. 달마다 5주치의 위클리 로그가 인쇄가 되어 있고요. 요일은 달력 스티커와 동일하게 일요일이 시작인 것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요일이 고정되어 있어서 이번에 제공되는 25년 버전의 달력 스티커에는 요일 스티커가 빠져 있는 점도 같이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달라진 포인트 중 하나가 캘린더 스티커 부착 위치가 격월로 바뀌는 점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손으로 직접 달력을 적는 것보다 달력 스티커를 편하게 붙이는 걸 확실히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력 스티커를 붙이면 아무래도 나중에 이 다이어리의 위쪽만 부풀어서 조금 보기 싫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옳은 분들하고 이 달력 스티커를 뭐 스탬프 방식으로 바꿀까 아니면 더 얇은 투명지로 바꿀까 여러 고민을 했지만 이 재질을 바꾸는 거는 아무래도 달력 스티커를 잘 활용하려면 그 스티커 위에 메모를 하실 수 있는 재질로 유지를 하는 게 활용하시기엔 더 좋을 것 같아서 스티커 재질은 작년하고 동일하되 통통해지는 부분이 위아래로 분산될 수 있게 바꿨습니다. 홀수 다른 상단, 짝수 다른 하단에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이렇게 레이아웃이 짜여져 있어요. 처음에는 이 캘린더 스티커 부착 위치가 바뀐 게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달력 스티커를 사용하시는 유저분들께서 아무래도 공통적으로 겪으시던 고민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차용된 방안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노트 페이지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스튜님들께서 블랙 저널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면서 다른 컬렉션들도 많이들 찾아보시다 보니까 직접 세팅을 해서 쓸 수 있는 이 프리노트의 분량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렇다고 프리노트를 더 늘리기 위해서 페이지를 추가하자니 이 두께가 너무 더 뚱뚱해져서 안 될 것 같고 기존 페이지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색지로만 표현이 됐던 간지 부분도 모두 도트노트로 동일하게 인쇄가 됐고요. 먼슬리 리뷰로 표기가 되어 있던 페이지도 기존 요소가 모두 빠지고 프리노트로 편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간지 표시를 위해서 색지로 인쇄를 했던 부분을 인쇄 오류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프리노트로 쓰실 수 있게 도트로 바꾸는 게 오해도 줄이고 더 편하시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먼슬리 리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제가 여러분들께 좀 더 자유도를 드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템플릿만 드렸었는데 어떤 분께는 이것조차도 쓰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이 부분을 먼슬리 리뷰가 아니라 자신만의 컬렉션으로 쓰실 수 있게 아예 비워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은 적지 않은 분들이 13개월치가 인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었는데요. 제한된 페이지 수 내에서 프리노트를 더 늘리냐 아니면 1개월치를 더 찍어서 13개월로 만드냐 이 고민을 제가 최종 샘플 들어가기 전까지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번복도 여러 번 하고요. 결론은 이 다이어리의 정체성은 결국 블랙 저널이니까 블랙 저널답게 정해져 있는 컬렉션을 더 인쇄하기보다는 프리노트 페이지를 더 들여서
편의에 맞게 쓰시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의미에 더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3개월 인쇄 의견 주셨던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나는 24년 12월부터 이 새 불렛 저널을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뒤쪽에 프리노트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직접 한 달치 컬렉션을 그려보시면서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에 직접 불렛 저널 컬렉션을 그려보시는 경험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컬렉션 구성을 빠르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페이지를 넘기면은 인트로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쪽은 제본 특성상 쫙 다 펼쳐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오류가 아닌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 인트로 페이지에는 본인의 명함이나 아니면 좋아하는 카드, 스티커, 뭐 슬로건 등을 이용해서 꾸밀 수 있고요. 여기에는 노트를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서 본인의 연락처나 아니면 이메일 주소,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을 기재를 해놔도 좋고 좋아하는 문구를 대표적으로 써놔도 좋습니다. 아무튼 이 불렛 저널의 첫 페이지를 장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은 이제 키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키 페이지는 여러분들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불렛 저널을 적으면서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나만의 기호를 정해두는 그런 컬렉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할 일이나 아니면 취소된 일, 연기된 일, 뭐 기념일 이런 표시들을 본인만의 약속으로 정해서 여기에 기록을 해두면서 차차 불렛 저널을 채워나갈 때 활용을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겨보면은 인덱스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번 불렛 저널부터는 페이지마다 넘버가 이렇게 다 매겨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인덱스 페이지를 쓰시기에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프리노트 공간에 본인만의 컬렉션을 쓰시고 나중에 찾기 쉽게 페이지 수를 기록할 때 이쪽 인덱스 페이지에 해당 컬렉션의 이름과 페이지 넘버를 같이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만달아트 페이지인데요. 한 해의 방향성을 잡아보는 데 도움이 되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본인이 이루고 싶은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 만달아트를 통해서 계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슬리 버킷리스트가 옆쪽에 있어서 이 만달아트와 비교를 해가면서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마다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를 적어두는 용도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본인이 따로 하시는 취미활동 같은 것들에 뭐 월별 달성 목표를 적어두셔도 좋고 여러 가지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달마다 목표를 정해서 추구하다 보면은 분명히 다 이루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넘겨보면은 이제 퓨처로그가 총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나와요. 12개월치이고요. 이 위쪽에는 같이 제공이 되는 그 캘린더 스티커를 붙여주셔도 좋고요. 본인이 취향껏 직접 달력을 작성해 주셔도 좋고요. 여기에는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의 일정이나 약속들을 적어놓고 매달 컬렉션을 달마다 세팅을 할 때 이 퓨처로그를 보면서 잊지 않고 퓨처로그에 기록되어 있는 일정이나 기념일들을 해당 월 그 먼슬리에다가 기록을 하실 수 있는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퓨처로그를 지나게 되면은 이렇게 테이블 페이지가 두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뭐 독서 리스트나 아니면 위시 리스트 같은 스님들이 원하시는 걸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프리테이블 노트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에도 위시리스트로 이 페이지를 활용을 해서 조금 소비욕을 자제하고 현명한 지출을 할 수 있게끔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겨보면은 먼슬리 컬렉션이 앞으로 쭉 반복이 될 텐데요. 이 먼슬리 컬렉션 앞쪽 이 왼쪽 편에 있는 게 원래는 간지 역할을 하는 색지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쪽을 인쇄 오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조금 그런 오해도 줄이면서 이거를 프리노트 페이지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아예 동일하게 도트 노트로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도 여러분들이 따로 쓰시고 싶은 컬렉션이 있으시다면 활용을 하셔도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첫 달은 이 달을 표시를 해둘 수 있는 컬렉션이 이렇게 있고, 이 빈칸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문구나 아니면 그 달의 다짐 같은 것들을 처음에 적어주면 좋고요. 이제 넘겨보면은 먼슬리 로그가 나옵니다. 이 먼슬리 로그 페이지를 달력 형태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 해당 페이지에 31칸을 그려서 표현을 하는 게 너무 기재를 하실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줄여버리는 선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원활한 기록을 위해서는 기존 형태가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유지를 한 점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 먼슬리 로그에는 앞서 퓨처 로그에 기재가 되어 있었던 예정된 일정이나 기념일들 빠짐없이 적어주시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생기는 뭐 미팅 일정이나 친구와의 약속, 기념일 같은 것들을 추가로 기재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을 한 줄 일기, 매일매일 쓰는 한 줄 일기 노트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해빗 트래커와 무드 트래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기가 매일매일 실천하면 좋은 소소한 행동들을 목표로 이렇게 잡아두고요. 그 행동을 실천을 할 때마다 한 칸 한 칸 채워나가면서 본인의 그 실천율, 달성률을 볼 수 있는 그런 트래커입니다. 그리고 무드 트래커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자기의 기분 상태를 체크를 해가면서 그 한 달이 어땠는지를 나중에 한눈에 볼 수 있는 용도로 쓰시면 좋은데, 어떤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부모로서 자녀에게 목표한 바의 그 부모 역할을 잘 했는지에 대한 만족도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꼭 기분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조금 체크하고 싶은 또 다른 달성 포인트가 있다면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좋겠구나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스튜님들께서 자신에게 맞는 목적으로 잘 활용을 하시는 후기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보면은 이제 위클리 로그가 나오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올해 버전은 일자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일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캘린더 스티커를 붙이시고 이 요일 옆에 날짜를 하나하나 맞춰서 적어가 주시면 되고요. 이 위클리 로그 같은 경우는 5주치가 한 달씩 반복이 돼요. 넘겨보면은 여기에 원래 먼슬리 리뷰 페이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먼슬리 리뷰라고 써져 있고 작은 네모칸이 있기는 하지만, 아, 그냥 이 페이지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데 하는 분들에게는 그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다 뺐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매달 본인만이 쓰는 반복적인 컬렉션을 작성하시는 데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슬리 리뷰 페이지는 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기존에는 색지로 인쇄가 되어 있었지만 올해에는 도트로 인쇄된 이 페이지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요 페이지에 지난달에 먼슬리 리뷰 내용을 채워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올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프리노트로 쓰실 수 있는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을 보게 되면은 요 먼슬리 로그와 해빗 트래커, 무드 트래커는 동일하지만 넘겨보면 위클리 로그의 구성이 살짝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 캘린더 스티커 부착 위치가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위클리 리뷰란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캘린더 스티커를 12개월치를 다 붙였을 때 이 한쪽만, 위쪽만 부풀어 오르는 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분산 부착하는 방안으로 개선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낯서시더라도 쓰다 보면은 또 적응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보면 어쨌건 되게 고르게 부풀어 있는 조금 더 예쁜 다이어리의 모습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구매하실 때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클리 로그를 보면은 뭐 이쪽에는 일정이나 기념일 같은 것들을 기록을 해줄 수 있는 공란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 쓰셔도 돼요. 이쪽 밑에 소감이나 일기를 저는 보통 적는데 이 공간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은 이 위쪽 공간도 같이 활용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 시간대 일정별로 본인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기록을 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 역시 숫자는 적혀져 있지만 본인의 그날의 감사 을 조금 더 길게 이쪽을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날 특히 감사했던 일들 아니면 반성하고 싶은 일들을 뭐 다섯 가지씩 적어본다던가 뭐 등등 여러분들이 쓰고 싶으신 대로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게 블랙저널의 매력이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네모에다가 빨간색으로 빗금 그어져 있는 거는 제가 가계부를 쓰고는 싶지만 상세하게 쓰는 건 귀찮아서 필요한 지출을 얼만큼 했는지 불필요한 지출을 얼만큼 했는지 정도로만 기록을 하는 란으로 저는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비용을 기록하는 게 나한테는 크게 필요하지 않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란을 뭐 그날 먹은 뭐 칼로리 수 그리고 운동을 해서 뺀 칼로리 수 뭐 이런 걸로 채우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잘한 점 못한 점 뭐 칸이 좀 작긴 하지만 뭐 그런 것들 등등 어떤 요소로 이 부분을 활용하면 좋을지를 자신에게 맞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넘어가면은 마지막 200페이지부터는 모두 프리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링이 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컬렉션을 쓰신 후에 인덱스에 그 컬렉션 이름과 이 페이지 넘버를 같이 기록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찾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프리노트 페이지가 이 뒤쪽으로 쭉 들어와 있고요. 끝나게 되면 맨 뒤쪽 요 종이봉투 그래서 이쪽에는 뭐 메모지나 아니면 본인이 아끼시는 스티커, 명함 같은 것들을 보관하기에 좋은 꽤 튼튼한 종이봉투가 있으니까 이것도 놓치지 말고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게임스톤 올해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블랙노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싶어도 약간 사적인 부분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신다면 간간이 블랙저널 쓰는 그 모습들을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제 인스타그램도 팔로우를 같이 해주시고 영상 보시면서 더 물어보고 싶은 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다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물건을 받아보셨는데 오류가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훼손이 됐다거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은 오른쪽 고객센터에 문의를 넣어주시면은 굉장히 빠르고 친절하게 처리를 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불만족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다 취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에도 원하시는 바 다 이루실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